안녕하세요, 뷰비입니다. 오늘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숲속의 레스토랑 문가의 하루에 왔습니다. 입구부터 음식점 위생 등급이 매우 우수하다는 믿음직한 정보를 보니 신용도가 더욱 올라갔었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진짜 숲속에 매장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무조건 예약을 해야 하는 편이고 저희가 촬영한 평일에도 손님이 엄청 붐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농가의 하루에서 근무하게 되고 있는 이제 이태우라고 합니다. 저희 농가의 하루를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뭐 자연 친화적인 매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도 보시면 여기 좀 산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서동에 있는 이제 구서초등학교랑 롯데캐슬 후문에 있는 이제 농가의 하루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대표 메뉴가 좀 다양하게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좀 뽑아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 숯불 닭가베 볶음밥이랑 하와이안 치즈 듬뿍 피자, 크림불고기 파스타 용도가 될 것 같아요. 조리 과정에 앞서 매장의 벽면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방명록 같은 걸 작성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 뷰뷰도 또 빠질 수 없어서 하나 작성하고 왔습니다. 저희 뷰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대표 메뉴들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하와이안 피자 나갈 거예요. 저희는 옥수수 가루만 사용하고 있어요. 뭐 반죽에 들어가는 거는 밀가루지만은 이제 뭐 피자 피는 용도로는 옥수수 가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메뉴 이름상 치즈 돋보기인데 한 가지 치즈로만 하기에는 저희 고객님들이 드시는데 좀 더 맛있게 드시라고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완성했고요. 볶음밥은 숯불 닭갈비 볶음밥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숯불 닭갈비 볶음밥이라고 저희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메뉴예요. 저희 그냥 일반 백미랑 흑미랑 배 앞에서 지은 밥이야. 저희는 이제 메뉴 특성상 볶음밥은 약간 누룽지 같은 이제 꼬들한 느낌으로 나가기 때문에 볶아졌으면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만든 소스 넣어주고요. 저희 버터라고 이제 마지막에 볶음밥을 좀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도록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저희 숯불 닭갈비 볶음밥 완성입니다. 이번 메뉴는 크림불고기 생면 파스타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불고기 볶기에는 익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 회전율, 고객님들한테 빨리 음식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조리해 놓고 불고기인데 그러고 2차로 이제 크림 파스타 주식으로 빼는 거예요. 우유랑 휘핑크림을 배합한 크림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소스로 두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 크림 불고기 3명 파스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스타, 볶음밥,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 저희가 스프가 바뀌는데 오늘의 스프는 옥수수로 만든 스프고요. 저쪽에 보시는 차는 이제 우엉차예요. 오늘 스프는 옥수수 스프로 대단한 맛이 느껴지진 않지만 적당히 걸쭉하고 맛이 있어서 식전에 입맛을 돋구는 용도로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먹은 메뉴는 하와이안 치즈 듬뿍 피자입니다.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우선 눈으로 압도하는 치즈의 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희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가장 따뜻할 때 먹기에는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과 시식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먹는데 이 피자는 저희가 늦게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즈가 꾸덕꾸덕하고 굳지 않아서 부드러운 치즈를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켜 먹어야 하는 메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소한 치즈가 더욱 끝자락에도 듬뿍 들어가 있었고 특별한 토핑 없이 정말 맛있는 피자였습니다. 제가 파인애플과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치즈가 엄청 많다 보니 느끼하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이렇게 파스타 소스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소스와 어우러져서 치즈가 더욱 고소해지고 입맛에 가득 풍미가 채워지는 것이 계속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크림 불고기 생면 파스타인데요.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얼핏 보기엔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싶은 가격대이긴 하나 저 그릇이 보기보다 정말 크고 양도 정말 많습니다. 성인 남자 둘이 먹어도 충분한 양으로 생각됩니다. 꾸덕꾸덕한 소스와 비주얼이 평범한 파스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소스 안에 불고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농가의 하루가 평범한 파스타와 차이를 두기 위해 한식과 퓨전을 하여서 불고기 파스타 메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할 수 있는 일반 파스타와 달리 불고기가 풍미와 달콤함을 더해줘서 느끼함을 잡아주고 일반적인 파스타와 다른 살짝 공중떡볶이 같은 맛이 났었습니다. 공중떡볶이만의 달짝지근함에서 파스타에 꾸덕하고 쫄깃한 소스가 어우러지니까 중독성 강한 파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면도 일반 파스타 면보다는 조금 굵은 편이라 씹는 맛도 있고 불고기와 곁들여 먹으니 파스타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음은 숯불 닭갈비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또한 앞에 메뉴와 같이 가격은 19,000원입니다. 볶음밥 또한 성인 2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먹방 유튜브를 보면 다들 이런 주걱으로 많이 드시던데 전 입이 아파서 그냥 숟가락으로 평범하게 먹었습니다. 맛은 조금 매콤한 정도로 적당히 매콤달콤 중독성 있는 볶음밥이었습니다.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옆PD님도 매콤한데 자꾸 손이 간다고 먹었습니다. 밥은 찰지게 잘 볶아져 있었고 중간중간 씹히는 닭갈비들이 입안에서 기분 좋은 맛으로 다가왔습니다. 더해서 양배추의 아삭함과 깻잎이 더해져 풍미와 식감이 살아났습니다. 닭갈비의 크기는 작지만 양이 많아서 고기를 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고 단점일 수도 있는 푸짐한 양이었지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 단점이 장점으로 다가와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먹었던 메뉴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메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분들도 꼭 와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 농가의 하루는 뻔한 양식과는 달리 매장만의 특별한 재료와 맛, 분위기로 승부를 보는 정말 맛있는 양식당이었는데요. 가격대가 느끼셨겠지만 조금 많이 비싼 편입니다. 파스타와 볶음밥이 2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대라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맛과 양이 가격값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둘이서 와서 파스타와 볶음밥, 피자 등을 먹기엔 양과 가격대가 너무 많고 비싸서 두 명이서 와서 먹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위치입니다. 번화가 쪽도 아니고 상가 쪽도 아니라서 찾아오기엔 자차가 필수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하루에는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많은 편이라 자차만 있다면 편하게 와서 식사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